감정을 우선시하는 F와 이성적 사고를 우선시하는 T, 알파벳 한 글자로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? 인티제와 인프제를 비교해본다. 공통점, 계획하는 거 좋아함. 계획 짤 때 큰 틀 위주로 계획을 짬. 2시 출발, 4시 숙소 도착, 6시 식사 준비 등등. 계획 짤 때 나노 단위로 계획을 짬. 2시 강변에서 모여서 출발, 2시 30분에서 40분까지 휴게소, 4시에 체크인 등등. 계획이 틀어졌을 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몰려옴. 계획이 틀어지면 에이 그럴 수 있지 하고 다음 계획을 세움. 설득하기 어려움, 단호함, 자기만의 신념이 뚜렷함. 벽이 두꺼운데 남들은 모름. 타인도 느낄 수 있는 벽의 두께. 상상하는 걸 좋아함. 타인을 분석하는 것도 좋아함. 공감 끝판왕. 대충 봐도 상대방의 감정을 꿰뚫어봄. 눈에 보이는 것만 분석한다. 공감 능력 떨어진 실용주의 로봇. 나무보다 숲을 보며 큰 그림을 보는 것에 뛰어남, 직관. 행동의 결과와 그 과정의 감정까지 파악이 빠름. 사람과의 관계에 직관을 적용. 공통된 패턴을 찾는 데 뛰어남. 사실에 근거한 정답이 정해진 해결책을 찾는 데 직관을 사용함. 약속을 잘 지킴, 거짓말을 잘 안함.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참을 수 없음. 멍청하고 비효율적인 거 참을 수 없음. 비밀이 많아 보임. 몇 가지 별거 아닌 비밀을 간직해둠. 거짓말은 하지 않지만 말하지 않는 사실이 많다. 딱히 말할 필요성이 없어서 말하지 않은 것들이 많음. 하지만 비밀이 아니라서 물어보면 다 알려준다. 토론 좋아함.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감정에 의한 결론을 내림. 모든 토론은 논리와 팩트에서 시작되고 끝이 나는 법. 혼자만의 시간을 즐김.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은 필수.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다. 음악 감상, 영화 감상, 게임하기 등등 취미 활동을 함. 혼자 하는 감상적인 활동으로 편안함을 느낌. 인간관계의 중요한 부분. 깊은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게 중요함. 감정의 공유.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좋아함. 조별과제.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트러블 없이 협력해서 잘 끝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. 아, 제대로 안 할 사람은 그냥 빠지겠다고 해줘. 나 혼자 하더라도 완벽한 결과가 중요함. 내일이 아닌데 화가 나는 상황이란?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. 논리적으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. MBTI에 대한 이해. 타인과 나의 다른 점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다.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동질감도 좋아함. 분석하는 거 재밌음. 감정형들의 내면을 알아가는 기분. 감정도 학습함. 사회를 글로 배웠어요. 상황에 따른 유형별 분석 차이. 넌 진짜 타고난 재능이 있나 봐. 별로 노력한 것 같지 않은데 대단하다. 별로 노력한 것 같지 않다고?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 노력을 함부로 깎아내리지 말아줘. 내가 좀 타고났지. 칭찬 감사합니다. 우와, 진짜 잘했네.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더 괜찮을 것 같아. 저 부분 바꾸라고 하려고 처음에 밑바꿔 한 것 같은데 이번 건 별로라는 건가? 피드백 받는 것도 좋아함. 이 부분 바꾸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칭찬으로 받아들임. 친구가 울면서 고민 상담을 한다. 아, 나 진짜 너무 속상한 일 있었어. 괜찮아? 털어놓고 마음 편해진다면 무슨 일인지 말해봐. 감정적으로 공감을 많이 해주며 위로. 무슨 일인데? 아니 그럴 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.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. 얼추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많이 다른 인프제와 인티제였습니다.